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분열된 자의식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과 갈등 양상을 드러냅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을 때 있지 않아? 이렇게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막 되게 살벌하고 잔인한 생각, 내가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나는 가끔 느끼는데 오씨 나도 모르게 뭐 먹고 있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지. 자유주의시고요.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초현실주의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에 포함이 됩니다. 3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9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당시엔 엄청 세련된 모던한 거였어. 주지적이다라는 말은 생각을 풀어내는 거야. 즉, 시인데 정서 표현보다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 눈 힐끗 줘보세요. 뭐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자의식적, 내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거울과 자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아 분열 양상과 현대인의 불안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얍. 자동기술법이라는 걸 쓴대요. 초현실주의적 경향입니다. 자동기술법이 뭐냐고? 뒷페이지. 초현실주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나 의식 없이 무의식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가 있어? 비판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가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열되기 때문에 논리 같은 게 없어. 인간을 해방시키고 참된 의식에 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죠. 손은 펜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써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 물론 나이에 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내 기준에서는 그냥 원투쓰리 다투는 바보들이야.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죠. 아, 바보는 아니야. 시작해 봅시다. 왼쪽 먼저 볼게요. 여기. 거울. 에이, 거울이면 자아 성찰의 매개체죠. 진짠가 봅시다. 거울은 사물을 비춰주는 소재예요. 단절과 매개의 모순성을 지닙니다. 하나가 단절도 시켜주고 연결도 시켜줘. 휴대폰 같아.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지만. 휴대폰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지 않나? 거울은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객관적인 거울이 아니라 심리적 반영물입니다. 자의식 속에 또 다른 자아를 들여다보는 상징물이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반짝반짝 뒤에 은가로 발라놓은 미러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진짜 눈앞에 있는 그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조금 쉽지. 이제 왼쪽으로 넘어봅시다. 아! 요것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CF. 정지용이라는 아저씨가 써놓은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유리창도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 동시에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반드시 보게 되실 거다. 위로 올라오죠.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옆에다가 쓰자. 띄어쓰기 없음. 작가의 의식 혹은 무의식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초현실주의, 모더니즘, 자동기술법. 그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거울 밖은 소리가 있단 얘기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거울 속과 밖이 다른 세상 같아요.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의 세상은 거울 바깥의 세상과 너무 달라요. 다음, 거울 속에서는 누가 살아? 내가 살아. 어떤 내가 살아? 내면의 내가 살아. 현실과 단절된 내가 살아. 현실과 단절된 내가 살아. 거울 속에도 거울 밖에 나처럼 나에게도 귀가 있어. 밖에 현실의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가 있어. 말을 못 알아듣는 귀, 현실적 자아를 인식하지 못해. 아, 소통이 어려워. 거울 속의 나는 현실의 나와는 달리 왼손잡이요. 반대, 현실의 나. 현실적 자아, 나의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소통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소통이 어려운 단절이 심화되고 있어. 야, 저 맑기만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아예 나랑 관계 맺을 생각이 없어 보이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거울의 기능 단절. 그런데 거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연결 혹은 매개. 둘이 서로 다른 속성이죠. 그래서 거울의 이중성.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오, 완전 소름 끼쳐. 거울에 저기 밖에 화장실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내가 있대. 오, 완전 소름 끼쳐. 잘은 모르겠지만 외로된 사업, 지 혼자 하는 사업에 골몰하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소통이 어렵기 시작했다가 소통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어. 이 정도면 소통 완전 안 되는 거야. 쟤는 쟤대로 나는 나대로 또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일단은 역설.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예요. 현실적 자아의 의도에서 벗어난 자, 내면적 자아의 행동, 그리고 이 정도면 자아 분열 혹은 두 자아 사이의 단절의, 여긴 심화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최고조에 달한 부분이지.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 꽤 닮았어. 거짓말. 닮았는데 어떻게 또 달라? 요것도 역설. 여기도 역설이지.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해요. 안타깝다. 아, 진짜 우리들이 화해해야 되는데. 동주 오빠는 화해했는데 이 혜경이 아저씨는 화해하지 못했네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가 봅시다. 현실 속의 나와 거울 속의 나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거울이라는 건 단절과 매개,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쓰여져 있고요. 어디에 있어? 인간의 무의식을 씁니다. 자동기술법 쓰고요.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분열 양상을 초현실주의로 잘 드러내 봅니다. 기존 어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어법 문법 파괴한 거니까. 됐을까요? 일단 정치.